박스 있을 것 아 저게 불멍이야? 뭔가 부러질 것 같은데. 힘을 지지르고 있네 아빠 판에다가.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구나. 엄마는 입술만 가져갔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 좀 봐봐 짱구. 무서워. 중학생들이 한 명을 성폭행하고 폭행하고 자기가 학폭 가해자인 게 나은지 피해자인 게 나은지 그거를 물어본 거에서부터 시작된 게 덕을 노리를 만든 거래. 난 차라리 피해자인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적당히 당한 피해자인 게 나을 것 같다. 아, 모르겠다. 아 근데 가해자면 짱구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 때리고 따돌리고 이러면 네 엄마 손에 죽을 줄 알아 진짜로. 말이야. 이봐 또 카메라 들이대면 안 한다니까. 다시 해봐. 외면하네. 박스 있어요. 뭐 아이패드 때 これでしか使ってない 最近です. と明日から中国韓国のお盆休みなんで、あとしかも1週間ぐらいの連休なんですよ。で、釜山から家族がもう交代交代で全員集合する予定です。ソウルに。で、今日は私側の家族、明日からは旦那の家族が交代で来て、あと来週結婚記念日なんですよ。で、娘をちょっと預けて旅行行ってくる予定なんですけど、実はこれ私たちで旅行計画したわけではなくて、ねぷかちゃんのおばあちゃんおじいちゃんが孫と一緒にいたいからもう旅行でも行ってこいって言われて、まあ、仕方なく一泊で、まあ、旅行行ってくる予定です。まだ人呼知りは始まってないんで、私がいなくてもまだ大丈夫なんで、多分5、6ヶ月目ぐらいから人見知りが始まるらしいんで、まだ大丈夫だと思います。저희친구도시댁도다이제부산이니까저희가서울에사니까거리가너무멀어가지고애기를잘볼기회가없잖아요할머니할아버지들이그래서한번왔을때좀오래보고싶어하셔서거의뭐윈윈이지할머니할아버지들은손녀를계속볼수있고저희는여행갈수있고맞다맞다우리가왜이래나도이렇게우는거처음보는데얇은사람만보다가등치가오니까자기를비싼동질감을느끼는거야양손짱구진짜병아리같이생겼다 이때는거됐나눈마주쳤다짱구보는거야야돌렸다아씨모르겠어 옷을 엿들여야하는새우버거가제일맛있어너무이거오래된것같아만든지침대퀸사이즈인가인생첫카라반인생첫캠프어전화하면은바로숯불준비해서바베큐할수있게구워주신다고합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셨다고. 200g 6,500원이면 싸네. 제일 끝머리 아무도 없는 슬슬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좋지? 아 저게 불멍이야? 그럴 거 아니야. 거기다 뭐 고구마랑 근데 프라이빗에서 좋다. 옆에 사람들이 안 오고 프라이빗에서 너무 좋네. 막 연애하는 커플들이 오면 좋겠다. 썸 타는 사람이. 내가 썸 타는 사람 오기 좀 그런가? 숙박이니까. 고백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직전에 숙박하러 오나? 자기는 없나 봐. 요즘엔 다르다. 이제. 짱구 안 보고 싶나? 짱구 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도 너무 불 타는 것 같이 나오는데? 뭔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 안에 넣어, 안에. 장난. 뭐 하냐. 장난이냐고. 날씨 좋아 오늘? 응. 보트 드라이브 탈까? 잘했네. 가자. 하고 싶은데. 여기 홈매트랑 드라이기랑 다 있는데 괜히 들고 왔네. 하루만 더 입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저희 뭐야 아기가 그 낙상사고 사고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한 요 정도 한 15cm 정도 되는 역방구에서 뒤집기를 하다가 애가 그대로 이렇게 코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다행히 뭐 요 정도밖에 높이가 안 돼서 다친 건 아니고 아기가 놀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바닥에 매트 시공을 하려고 지금 업체랑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무튼 저희는 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가 원래 2시에 도착할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더 있다 오라고 밤에 오면 되니까 최대한 늦게 오라고 아기랑 더 있는다고 했는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머니까 아기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올 때마다 발걸음을 떼기가 힘든 거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신혼여행에서 바로 이제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결혼기념일이랑 아기 100일이랑 거의 겹치는 수준이어서 신혼을 거의 못 즐기게 된 게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나중에 저희 친구들보다 진짜 제가 빠른 편이에요. 아기를 낳은 게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또래 친구들 중에서 1등이고 동생 친구, 언니 친구 다 합치면은 그래도 2등인데 진짜 빠른 편이거든요. 나중에는 저희가 승자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이제 곧 100일인데 진짜 언제 이만큼 컸나 싶어요. 요만했는데 이제 한 요만해졌거든요. 애기들 진짜 빨리 큰 것 같아.